이민혜 선수와 김범희 선수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과연 이 단식 전승의 이민혜 선수와 현재 다승 1위의 김범희 선수, 아 이거 어떤 경기가 될지 상당히 그렇습니다. 궁금하군요. 점치기가 아주 어려워요. 네. 이민혜 선수 단식에서 6승 무패입니다. 전승의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초구 네. 성공합니다. 네. 2세트에서는 이제 초구가 좀 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깨끗하게 성공했네요. 좋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단식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자 선수들 가운데서 이제 사파타가 11승 1패 단식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민혜 선수는 여자 단식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적중. 단단하게 해결을 하네요. 치는 순간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서 다음 공 준비를 합니다. 플러스로 짧게 보는 각도죠. 단장 장으로 해결을 하는데 자 마지막 장 쿠션 떨어지고 나서 내려가는 각도는 역회전으로 내 공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거 밀어내는데 키스로 와 될 뻔했어요.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게 나갔을까요? 자. 키스도 났고요. 럭키샷이 될 뻔했습니다만 네. 살짝 흰 공이 빨리 빠져나가네요. 이득점으로 시작하는 이민혜 김보미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비켜치기 짧게 안 맞았어요. 탄력이 너무 좋았어요. 네. 코너 쪽으로 잘 파고 들어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범희 선수는 17승을 현재 거두고 있는데요. 17승 7패로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단식은 3승 3패 1.1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점의 퍼펙트 큐를 이번 2라운드 때 기록했습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 자, 대회전에 대한 확신이 좀 들지 않습니다. 자세를 다시 풀고 일어났는데요. 자. 대전보다는 그냥 길게 세워치는 게 날 것 같아요. 네, 당점을 살짝 올리면서 세워치기로 갑니다. 자, 이런 거는 워낙 연습이 잘 돼 있는 이민혜 선수죠. 네. 정확합니다. 자, 이민혜 선수의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2세트를 패했습니다만 득점을 많이 해줬고 특히 단식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점을 좀 많이 올렸어요. 상단 회전을 주고 강하게 밀어치면 길어지는 효과를 내는 건데요. 자 길게는 만들었는데 배팅이 좀 덜 실렸어요. 그렇죠. 덜 굴러갑니다. 네. 오다 멈추겠네요. 자, 상단 회전력만 줬지 완전 풀패팅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자 이민혜 선수가 지금 팔목에 약간 이제 붕대 같은 거를 감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팔목 부상으로 조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직 완벽하게 치료가 덜 된 것 같습니다.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김범희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원백 넣어치기 빗나가네요. 자 저렇게 이제 옆쪽으로 많이 퍼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당점을 너무 높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당점을 조금만 더 낮춰서 내려줬으면 저렇게 퍼지는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넣치기가 빗나가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김보미 선수가 또 폭발할지 몰라요. 네. 허만맥 걸어치기. 자,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백구샷까지 완성하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5점. 먼저 이민혜 선수의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여자 단식 6세트 5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한백 넣어치기 다시 한번 성공. 네. 7점. 자, 이제 백두샷 한 방 남았습니다. 백두샷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연거푸 나오면서 연속 4득점 7대 0을 만들어 놨어요. 과연 전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냐. 현재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공도 걸어치기. 자, 셋 중 셋으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걸어치기. 두꺼워요. 네. 두껍게 맞으면서 걸어치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김보미 선수가 단식은 3승 3패로 자, 진 경기 똑같습니다만 복식에서 워낙 성적이 좋았고 3승 3패의 단식이지만 1.175의 아주 좋은 그런 개인 기록도 갖고 있고요. 하이런이 9점짜리도 있습니다. 네, 바로 2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나왔죠. 네, 자, 얇은 두께 기가 막혀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박수만 보냅니다. 2세트 때는 뭐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김보미 선수 조금씩 좋아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난 시즌에는 그 팀리그에서 김민아 선수가 아주 성적이 좋았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또 이제 김보미 선수가 좋아지면서 김민아 선수는 이번 시즌에 좀 묻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네. 후반에 폭발하겠죠. 패치 타임 아웃. 조지호 선수가 나가서 위치를 한번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노란공 완벽 걸어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확수를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툭 쳐놓은 다음에 좀 거쳐야 돼. 회전 다 줘야 돼. 지금 아미캄 선수가 쳐야 돼. 어떤 거 28등급으로 빠르게 중요한데 부드럽게 툭 미는 거야? 때리는 거야? 28 나왔습니다. 툭 28 지점. 3포인트보다 조금 더 안쪽의 지점인데 그 지점을 너무 강하게 치지 말고 부드럽게 그냥 툭 쳐라 하는 그런 주문에 또 마밍캄 선수의 코치도 있었고요. 뭐 마밍캄, 응우옌 그리고 김민아, 조재호 선수까지 네. 통일된 의견이 나왔겠죠? 강하지 않은 힘으로 28을 향해서 갑니다. 자, 28 잘 걸렸어요. 좋습니다. 끝입니다. 네. 김범희의 백샷. 아, 오늘 벤치 타임 아웃이 와, 정말 적절할 때 나오는군요. 멋진 백샷 성공입니다.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백샷. 이번 세트 조조 선수의 작전이 참 좋습니다. 네. 자, 두껍게 가야죠. 두꺼운 두께로 가야 됩니다. 얇으면 곤란할 수 있어요. 자, 아, 근데 밀렸어요. 네, 밀리면 뒤쪽 공간이 수상해지죠. 네, 빠져나가네요.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범희 선수. 아, 근데 다음 공이 좋아요. 김범희 선수 좀 실망하는 표정이죠. 내 공이 다 쓰고 나서 이 배치를 보니까 이민혜 선수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배치가 왔어요.
이민재 선수가 이번 세트 가져간다면 3대3. 자, 마지막 세트는 이제 임성균 선수와 김현우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민재의 아, 공격은 짧게 봤죠? 좋습니다. 득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트 포인트.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이민재 선수입니다. 아, 팽팽하네요. 다음 주자는 임성균, 김현우 선수의 마지막 7세트입니다. 자, 강하게 살짝 지금 상단 회전 많이 주고 칩니다. 자, 마지막 잘 성공! 네. 단식 7연승을 달리게 되는 이민재입니다. 아, 이민재 선수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야, 이민재의 연승은 어디까지인지. 일단 2라운드까지는 모두 승리한 이민재 선수입니다. 잘 치네요. 이민재 선수가 김보미의 돌풍을, 바람을 잠재우고 있습니다.